안녕하세요. 4월 29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 간의 암호화폐 패권 경쟁이 막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암호화폐 정책은 경제 정책에 밀려서 후순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당분간 정부 조직 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윤 당선인의 주무부처의 설립 공약은 기약이 없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CBDC 발행과 관련한 2단계 모의 실험을 올해 6월에 완료하고 하반기 중에는 실험 결과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낸다고 합니다. 다만 한은은 CBDC를 최종 발행하고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은 2021년 지급결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CBDC를 결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디지털 예술품과 저작권 등의 디지털 자산을 CBDC로 거래하고 국가 간의 CBDC 송금 등 다양한 기능 수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NFT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2억여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국내에서 NFT 사기 사건의 피해자 검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양이 캐릭터 NFT를 이용해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이른바 러그풀 수법으로 2억 1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A씨를 사기 혐의로 체포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러그풀은 양탄자를 잡아당겨서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의미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개발자가 갑자기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NFT 캐릭터 디자인과 기획, 홍보 등 범행을 조력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100억 원을 들여 세운 투자자 보호센터의 수장이 보이스피싱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장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을 피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서 사람이 되는 것이라며 물고기들만 미끼를 물고 또 미끼 문자를 보낸다고 해서 그걸 덥석 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이후에 컨퍼런스 참석자가 해당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 센터장은 낚시와 연결해 말한 것이라면서 해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를 탓하는 이 센터장의 발언에 이 업비트의 투자자 보호 의지를 두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 등 사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Z홀딩스가 일본의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인 더블점프 도쿄에 투자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에 나섭니다. 이번 투자는 제3자 할당 증자 방식으로 이뤘는데요. Z홀딩스의 지분 확보 정도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게임 엔터테인먼트 부분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향후 Z홀딩스 내 게임 영역에 코인과 또 NFT 등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술들도 대거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블록코에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키로 했습니다. 최근 SK그룹이 연내 암호화폐를 발행하기로 한 데 이어서 롯데그룹까지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하면서 시장의 선점을 위한 대기업들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롯데그룹은 마케팅 계열사인 대용기획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블록코에 50억 원 상당의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블록코의 기업 가치를 800에서 900억 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습니다. 의회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또 마우스틴 아칸지 투아데라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에 채택한 국가는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인구는 483만 명으로 이 중에 약 11%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은 이제 CFA프랑과 함께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쓸 수 있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 국가 경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향후 비트코인에 이어서 다른 암호화폐 쓰임새도 늘릴 것을 시사했는데요. 암호화폐로 경제난을 타개하고 또 정권을 안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행보에 암호화폐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거래량과 변동성 지수를 살펴볼 때 추가 하락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낮은 거래량은 코인 가격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는 설명인데요. 자세한 시장의 분위기와 비트코인의 차트 리딩은 정오에 방송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을 볼게요. 안녕!